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아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네. 이상해 감사합니다. 짧았던 것 같아요. 줄이셨죠? 피아노 수고하셨어요. 피아노 괜찮나요?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깨끗데이입니다. 아세요? 11월 12일 한국에서는 이날 맞대바자를 서로에게 선물하는 걸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서로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항상 인사하시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맞대바자는 없지만 달콤한 사랑.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이렇게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눠드린 표 보셨어요? 받으셨나요? 예, 받으셨죠? 예. 거기 보시면은 사복음서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각각 어떻게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지 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적는 표 말고요. 감사 조건 적는 표 말고 사람들이 일치로 따로 올라오고 제가 못받죠. 자, 거기 보시면은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다니였고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장소가 베다니의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입니다. 이름은 시몬 같지만 하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나병 환자 시몬이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입니다. 부은 것은 똑같아요. 부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조금씩 다른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지극히 비싼 향유, 아주 비싸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낮은 향들이었다. 마태복음에서는 매우 귀한 향유, 한국향유. 그리고 마가복음은 매우 값진 향유, 그리고 순전한 낮은 한국향유였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향유였다. 향유를 담은 묵합이었다. 향유를 부은 사람은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누굽니까? 마리아가 부었죠. 나사로의 동생. 여동생 마리아가 부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여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죄가 많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죄 많은 한 여인. 향유를 부은 곳은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에 대해서 불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에서 누구죠? 가룟유다다. 네, 요한복음은 그게 가룟유다였다라고 적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제자들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집 주인 시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평한 내용이 뭐였느냐?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저 300데나리온짜리가 예수님께 부어지니까 그게 너무 아깝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만약에 이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였더라면 저 향유를 붓는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그게
이 시몬의 불평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이 다 비슷합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여인은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으로 보이는 것을 복음서 기자마다 서로 다르게 기록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 자기가 복음서를 적을 때에, 기록할 때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누가복음 기자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처럼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는 기억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도 최소한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약 20년에서 30년 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년 전에 일을 한번 이렇게 떠올리시면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같지만 뭔가 거기에 자기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더해지기도 하고 조금 다르게 기억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비슷한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다른 곳,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일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은 아마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건을 서로 다르게 조금씩 다른 정보와 내용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 공통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어떤 여인이, 남자는 아닙니다. 그죠? 남자는 분명히 아니에요. 한 여인이, 그것이 마리아일 수도 있고 죄 많은 여인일 수도 있지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뭐 머리일 수도 있고 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 가치가 최소한 300데나리온이 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약 최소한 3만 불은 넘는, 3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 하루 임금을 100불로 잡으면 곱하기 300하면 약 3만 불은 넘는 그런 가치를 가진 향유였습니다. 보통 사람의 한 1년치 연봉 정도 되죠. 1년 동안 매일매일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일하면 3만 불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되겠죠. 그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그렇게 또 비싸고 귀한 양들을 예수님께서 구웠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가룟유다든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든 간에 이 여인이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여인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비난했어요. 그 향유를 아까워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옹호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방어해 주셨어요. 예수님만 그러셨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드린 것은 분명히 아주 값진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마리아의 사랑이었고
자기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모인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반대했을까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죠? 자기 권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마리아가 자기가 아껴 모은 것을 자기 손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아깝고 분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요한복음 기자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이 맡기신 본궤에 손을 대는, 나쁜 손을 대는 도둑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기자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주님께 정성으로 드리는 그런 헌신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아까워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은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마치 도둑과 같은 신보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정성으로 드리는 헌신과 감사와 사랑을 아까워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예수님을 반대했던, 배반했던 그런 가룟 유다요 도둑과 같은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 향유가 왜 그렇게 아까웠을까요? 첫째로는 주님이 아니라 물질이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물질이 먼저 보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붙잡아다 외칩니다. 아니, 저 3만 불짜리를 그렇게 외쳐놓고 하차 싶은 마음에 수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말은 수습한 거예요. 아유, 저 3만 불짜리를 이게 가룟 유다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그 향유가 지금 누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3만불이 아니라 300만불로도 바꿀 수 없는 주님께 부어드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물질을 먼저 보는 것, 우리는 이것을 물질주의라고 부릅니다. 주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주님께 오면 돈을 더 쉽게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물질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다가도 여기서 아무래도 돈 버는 게 심었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고 다른 곳에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면 언제든지 갈아탈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물질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3만 불을 줄 테니까 신앙을 포기해라 그렇게 말하면 신앙을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30만 불이면 혹시 생각해보겠다, 혹시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하신 분들 회개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죠. 여러분, 물질주의는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섬겼던 그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는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바로 물질주의인 것입니다. 주님보다 물질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주님보다 물질이 먼저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요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은 보지 않고 그 선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귀한 선물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을 준 사람은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선물만 바라본다면 선물을 준 우리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렇게 그 선물만 바라보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 선물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제 그 선물은 하나뿐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낡아진 것이고 사라진 것이지만, 그러나 선물을 준 사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면 내가 지금 받은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 겁니까? 선물을 준 분이 아니라 선물만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먼저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에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로미도와 같이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요 도둑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삼만불이라고 하는 향유의 가치보다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 그 마리아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로미도가 향유를 아까워한 이유는 주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가로미도는 3만불짜리 그 향유가 너무 아까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로미도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가로미도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든지 정말 중요한 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로미도가 돈을 살살 훔쳐가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가룟유다가 나중에 주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믿어주셨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저러지만 나를 따라다니다가 혹시 변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룟유다의 거짓말과 잘못된 행동을 눈감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룟유다는 주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그 돈주머니에서 돈을 살살 훔쳐냈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다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가룟유다의 그 마음이 오늘 드러난 것입니다. 아니, 저 3만불이나 하는 것을 왜 쓸데없이 쓸데없이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 향유가 쓸데없게 여겨진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하면 주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가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진 겁니다. 뭐하러 그 귀한 것을 주님께 부어드리냐는 그 낭비라는 거죠. 가룟유다는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등장했던 한 죄만한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발을 자기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이 만약 저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5,000불을, 한 사람에게는 5만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수 없어서 그 사람이 둘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어떤 사람이 이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겠느냐? 당연히 5,000불이 아니라 5만불 빚졌던 사람이겠죠. 이 죄 많은 여인은 자기가 그 5만불을 빚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신, 자신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주님의 발에
차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주님께 부어드린 3만 원이 너무나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한다면 3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드려도 아까울 일이 없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그동안 주님께서 그들의 남매를, 그들 남매를 사랑해 주셨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마 마리아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보와의 단어들인 중에 다음 주 추수감사원으로 모두 함께 이런 축제를 나눠줬습니다. 2012년 내가 감사한 이유를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추수감사원으로 드릴 때 혹은 감사원으로 드릴 때 그 봉투에 여러분이 적으신 감사의 이유들 내가 기억하는 주님의 은혜들을 거기 찾고 적어서 봉투에 함께 넣어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와 같고 또 도둑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요한 사도의 말씀 새롭게 깨달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향유가 어떤 향유인데 얼마짜리인데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리는지 도대체 마리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니고 이미 부어버린 향유인데도 그것을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아니 도대체 마리아는 왜 저런 짓을 저질러버린 거죠. 아마도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도 마리아는 그 언니인 마르다가 짜증을 낼 정도로 주님 옆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귀하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마르다는 부엌에서 잔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지금 주님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했지만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결혼식에 쓰려고 아마도 평생 동안 모아놓은 자기의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릴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커녕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로서는 도저히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마리아의 마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것은 3만 불짜리 향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바보가 아닙니다. 3만 불짜리 향유가 귀한 것이라는 것은 마리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주님께 써버렸기 때문에 정작 자기 결혼식 때는 쓸 향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님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주님이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마음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애들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귀한 것을 하십니다. 귀한 것을. 아까 우리 정성범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사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멈칫한 소리가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요. 물론 그 다음 주 추수감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잘하는 게 꿈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사람 앞에 과일을 한 개씩만 가져오세요. 여기 모인 사람 한 100명은 넘기 때문에 한 개씩만 가져오셔도 여기 둘 데가 없거든요. 한 개씩만. 거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주님 전에 제단에 올려놓고 주님한테 감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만 주시면 안 됩니다. 한 개씩만. 딱 한 개씩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 귀한 마음을 담아서 좋게 우리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마땅히 감사하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